1번부터 빠르게 가보죠. 동태도 좀 같이 좀 봐. 어차피 니네 운전고 안풀 거잖아. 듣기라도 해. 듣기라도 하라고. 너네 안풀 거잖아. 운전고 너무 어렵다고 막 징징댈 거 아니야. 그리고 니네 진도 끝나면 동태 거 기출 풀기도 급급할 걸? 그러잖아. 헤이, 가볼게요. 역함수, 유리함수의 역함수래요, 맞죠? 부호 바꾸고 자리 바꿉니다, 그죠? 예. 마이너스 A 자리에 지금 몇이 있고, 마삼이 있고요. 마이너스 B 자리에 마이너스 1이네요, 그죠? 맞습니까? A는 3, B는 1, 그리고 C 자리에 지금 몇이 있어요? 마사 있네요, 그죠? 0 되겠다, 그죠? 빠르게 넘어갈게요, 1번. 너무 쉬우니까. 2번. 자, A와 B가 서로 이웃하래요. 이웃한다, 뭐 하라 그랬지? 생각? 그치, 덩어리 만듭니다, 그죠? 한 몸으로 움직일 겁니다, 그죠? A, B 덩어리를 만드는 게 A, B 있고 B에 있으니까 몇 개? 일단 2팩, 맞나요? C, D, E, F 더 있으니까 총몇 명? 5명, 그죠? 그 단면. 240 됐나요? 맞습니까? 빠르게 넘어가죠, 2번. 앞쪽은. 3번은,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니까 먼저 식부터 정리할게요. y는 x 플러스 1분의 마사 플러스 3, 이렇게 되나요? 맞습니까? 네. 자, 점근선은 마일, 3이고요. 맞죠? 마일, 3이고요. 맞죠? 이렇게 생겼는데, 자, Y절편 몇이죠?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지나겠네요, 그죠? 4사분면 지나요, 그죠? 틀렸네요. Y는 3분의 1과 만나지 않는 게 아니라 Y는 3과 만나지 않아요, 그죠? 마일, 3에서 대칭인 거 맞네요, 그죠? 3번이 답이고, X는 1이 아닌 실수가 아니라 마이너스 1이 아닌 실수 맞죠? 맞나요? 자, 원래 Y는 X 대칭이었잖아, 그지? 그걸 y축반을 3만큼, x축반을 1만큼 평행이동시켰죠. 그러니까 y는 x 플러스 4의 대칭이죠. 됐나요? 그러니까 답은 몇 번? 3번. 되셨습니까? 용이 돼? 자, 4번. 자, 무리함수 f의 역함수를 gx래요, 그죠? 근데 정의역이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로 갔대요. 야, 이거 지금 진짜 역함수 구할 필요 없잖아. 왜? F에 정의역이 뭐가 돼? 루트 a로 묶으면 x 플러스 a분의 6 맞나요? 플러스 b 맞나요? 맞습니까? 됐어? 그러면 x가 마이너스 a분의 b보다 작다. 작거나, 아니, 크거나 같다. 또는 x는 마이너스 a분의 b보다 크거나 작거나 같다로 바뀌어요. 왜? 이때는 a가 뭐였다면? 양수였다면 이럴 거고요. a가 음수였다면 얘였을 거예요. 그지? 아, a분의 6이요. 맞아요. 맞죠? 맞습니까? 그리고 치역이 뭐가 돼? y는 b보다 작거나 같다 돼요. 그죠? 맞니? 근데 정의역이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로 같으니까 이쪽이었고 얘도 2고 얘도 2였다는 얘기 아닐까 그냥? 왜? gx도 정의역이 얘였다는 거죠. 얘가 g 입장에서 보니까 g의 정의역이니까 그죠? 맞나요? 그러니까 b는 2고요. a는 몇? 마삼 되겠네요. 그죠? 맞나요? 단면? 마이너스 5. 그죠? g를 진짜 구하고 있으면 안 되지. 그죠? 정의역, 치역 뒤바뀐 것만 쓰면 되죠. 시간 아껴야죠. 될까요? 자, 5번. 무리함수 얘는 최소값 얘기니까 일단은 그래프를 그리면서 출발을 하겠죠? 맞나요? 자,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식부터 정리부터 합시다. y는
x 앞에 계수를 항상 1로, 2 마이너스 2로 묶으면 x 빼기 2분의 a 빼기 5 됐나요? 그럼 얘가 이렇게 생긴 거 맞아요? 여기가 2분의 a, 마이너스 5입니다. 그죠? x는 1에서 최소값 m을 받는다? 잠깐만. 정의역 제한 없으니까, 그죠? 지금 몇보다 뭐 작다, 크다, 뭐 이게 없으니까 그냥 얘부터 이 그림을 생각하면 되죠. 얘가 몇이었대? 1이었단 얘기 아닐까? A는 2고, M은 그래서 마이너스 5였단 얘기 아닌가요? 답이네요, 그죠? 될까요? 앞쪽은 빠르게 가보죠. 6번. 3번 합성했니, 혹시 설마? 안 하고? 그치. 이걸 보고, 먼저, 양변에, F 인버스를 합성시키면, 맞죠? 그럼 F.FX가 지금 X가 되는 거 돼요? 맞니? 그러니까 다시, F와 F 인버스가 같다는 거예요. 양변에 또 F 인버스를 시키면. 맞나? 그렇다는 건 그냥,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뭐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가 몇이다? 0이다. 를 쓰겠죠. 왜? 얘 더하기 얘가 0일 때 라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서 얘도 그냥 거의 암산 걸렸죠. 요 식이 사실 말하고 있는 건요 얘기니까. 맞나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움직였어야지. 오케이? 이렇게 했어? 철현? 규빈도? 마지막에 설마 이거 했니? 합성을 했어? 근데 A 플러스 B가 0을 안쓴 거야? 네, 그거 말고. 점근선 구했어? 그래서 PQ가 같다? 좀더 빨리. 알겠지. 7번. 아직까지는 쉽죠? 그래. 부분집합층 모든 원소의 곱이 15의 배수? 15의 부분집합층 모든 원소의 곱이 15의 배수려면 3 하나를 갖고 3의 배수면서 5의 배수여야겠네, 그지? 5는 무조건 가져가야겠네. 그리고 3, 6, 9가 있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나머지 1, 2, 4, 6, 아니다, 6이 아니라 7, 8인가요? 요렇게 세 덩어리를 나눠 봐야 되는 것 같은데? 얘는 무조건 뽑아요, 그죠? 이 중에는 적어도 하나는 뽑아야 되겠지. 하나 이상 뽑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몇 가지. 그렇지, 2의 3승 빼기 1가지. 뽑거나 말거나, 뽑거나 말거나, 뽑거나 말거나 하고, XXX를 뺍시다, 그죠? 여기는. 여기는 그냥 2의 5승 아닌가요? 여기 이제 뽑아들고 안 뽑아도 되는 거잖아. 그죠? 선택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몇? 32 곱하기 7 같은데요? 2, 7에 14, 3, 7에 21, 224. 되셨나요? 일단 그룹을 나눠 놨어야 돼요. 세 그룹으로. 많이? 5의 배수인 것들, 3의 배수인 것들, 그쵸. 아무것도 아닌 것들. 경우의 수는 되었네요. 그죠? 오케이? 8번. 1부터 15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있는 15장의 카드에서 두 장을 택할 때, 두 장의 카드에 적힌 두 수가 1 이외의 공약수를 갖는 경우라는 거. 잠깐만. 1만 갖는 경우가 뭐야? 1만 갖는 거? 공약수가 1만 있는 게 뭐야? 서로소야, 그지? 그럼 서로소가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어떻게 될래? 그치, 여사건이 더 빠르지 않나? 서로 소인 걸 빼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죠? 자, 그럼 1부터 15 중에서 서로 소는 지금 어떻게 될 건데? 일단 전체는 뭐가 돼요? 15C2가 되는 거 맞나요? 거기서 뺄 겁니다. 서로 소인 상황은. 그두 수가. 오케이? 됐나요? 야, 그러면 서로 소인 걸 어떻게 판단할 건데? 일단, 제일 편하게, 짝수와 홀수를 나눠놔야 되는 거 아니야? 짝수끼리는 뽑으면, 그치, 무조건 서로소가 아니잖아.
짝수에서 하나, 홀수에서 하나 뽑는 건 맞잖아. 그치?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은데. 2, 4, 6, 8, 10, 12, 14랑 1, 3, 5, 7, 9, 11, 13, 15 이렇게가 있죠. 여기 몇개 있어? 7개 있고 여기 몇 개가 있어? 8개가 있어요, 그죠? 오케이? 왜 5개라고 돼 있죠? 8개라고 돼 있는 거 맞죠? 됐어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여기서 한개 뽑으면 무조건 서로선가? 그죠? 잠깐만, 무조건 아 서로수가 아닐 수도 있구나, 그죠? 맞나? 자, 그럼 일단 여기서 두 개는 안 돼요, 죽어도. 그러면 아니면 0개 아닌 0개 두 개를 뽑는 상황도 있을 수 있어, 그죠? 맞아? 자, 그 다음에 이 중에서 한 개를 뽑았는데 얘랑 뭐여야 돼? 서로수여야 돼, 그죠? 이는 다 돼요, 그죠? 이는 뭘 넣든 서로수여야 되죠. 됐나? 맞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2를 뽑으면 8개 다 돼요. 4를 뽑아도 8개 다 돼요. 2, 4, 8, 들은 다 8개 다 되네요. 그죠? 맞아요? 자, 이제 뭐가 문제야? 6이 문제야. 6은 3의 배수 제외해야 돼. 그죠? 3, 9, 15 제외해야 돼. 몇개 남았어? 5개 남았죠. 10은 5, 15 제외하겠네요? 10은 5, 15두개 제외하니까 6개 남았죠. 맞나요? 12는 3, 9, 15 제외하네요, 그죠? 14는 7만 제외하면 되니까 7까지 맞죠? 될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자, 그 다음 이제 여기서 두 개를 뽑기로 했어. 맞니? 여기서만 두개다 뽑아도 될 때가 있고 안될 때가 있잖아. 맞아? 되니? 맞습니까? 자, 1은 1을 뽑았다면 7개 다 돼요, 그죠? 되니? 그러니까 이렇게 나눌까? 3, 9, 15는 문제가 되지. 3의 배수 들으니까. 맞죠? 근데 5, 15도 문제가 돼요, 그죠? 맞죠? 1, 7, 11, 13은, 그치? 맞나? 오케이? 되니? 자, 그러면 서로서가 되는 건 만약에 이게 A그룹, B그룹, C그룹이었다고 한다면 각 그룹에서 두개 이상 뽑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 맞니? 되십니까? 돼요? 자, 그럼 A그룹 하나, B그룹 하나 뽑아도 돼요, 그죠? 15 제외하고, 그죠? A, B를 고르는 건몇 가지? 3 곱하기 1도 돼요? 5만 뽑아야 되니까? 돼요? A, C는 다 돼요, 그죠? 3 곱하기 4 되십니까? A, B 그룹, A, C 그룹. 됐죠? 근데 네. A에서 15를 뽑고 B에서 5를 뽑는다. 아, 15, 5가 걸려있네? 그지? 그럼 여기서는 일단 몇 가지밖에 안 돼요? 두 가지밖에 안 되네, 그지? 그죠? AP는 두 가지밖에 없네. 3호거나 9호거나. 그죠? 맞습니까? AC는 3, 4 맞죠? 그 다음 마지막 뭐? BC를 뽑으면 되겠네. B에서 하나, C에서 하나. 그죠? 자, 뭐 있죠? 2 곱하기 4 됐나요? 근데 아직 하나 더 있죠? CC가 있죠. C에서는 두개 뽑아도 돼요. 그죠? 그지 않니? 아니, A에서 두개 뽑으면 안 되잖아. B에서 두개 뽑으면 안 되잖아. 하지만 C에서는 두개 뽑을 수 있죠. PC가 높아요. 5, 15둘 중에 하나. 15랑 1을 뽑거나 15랑 7을 뽑는 것 네. 같은데 AC에도 있잖아요. 지금 여기가, 오케이. 땡큐. 나이스. 그러면 여기는 그냥 몇? 네 가지겠네, 그지? 55, 17, 그러니까 5랑 17, 11, 13에서만 뽑으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가 몇? 4C 됐나요? 됐습니까? 자, 몇? 24, 30, 40, 47 맞나요? 얘가 6이죠?
14? 24인가요? 됐나요? 60, 70일 맞나요? 15C가 몇이죠? 15, 14, 21. 105 되나요? 빼기 70이라 하나요? 34. 맞나? 다르게 풀었나? 혹시? 어떻게? 저 그냥 그 1, 3, 4, 5, 6, 7, 8, 9, 10, 15까지 다 숫자를 써놓고 네. 그 1을 골랐을 때부터 이렇게 그냥 다 구했거든요. 아, 다 그래서 됐다. 1 구했을 때부터 오른쪽을 이렇게 보는 건데 그럼 1은 14개 있고 2는 이제 1 빼고 그 다른 17개 매칭 되는 거니까 2 하면 뭐 7개 있고 3 하면 8개 있고 그렇게 봤는데 이게 아무리 봐도 그 빠지는 경우를 못 찾겠어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1차는 알겠어? 빨리 다녀. 잠깐 멈출게. 이거 담유니프리가 뭐냐면 담유니는 지금 6건을 안 갔어요. 다 샜어요. 다 샜는데 그럼 1, 2의 그러니까 공약수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2의 배수들 중에 고르는 거. 3의 배수들 중에 고르는 거. 5의 배수들 중에 고르는 것. 그다음에 7의 배수 중에 고르는 거. 까지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2의 배수가 몇개 있는데? 7개 있거든. 7개 중에 두 개를 고르는 거. 그죠? 3의 배수 중에 고르는 거. 3, 6, 9, 12, 15 아닌가? 5개 중에 두개 고르는 거 맞나요? 5의 배수 중에 고르는 거? 5, 10, 15니까 3C 맞나요? 7의 배수 중에 고르는 거. 7, 14밖에 없으니까 2C니까 한 가지죠. 끝인가? 그죠? 그럼 얘가 몇이죠? 7, 6, 21이니까 21 맞나? 얘가 10이고요. 얘 3이고. 아, 그래서 이게 오히려 더 빨랐네. 7, 2랑 왜? 2의 배수랑 3의 배수랑 겹치는 거 있어가지고 아, 잠깐만. 뭐죠? 6, 12 같은 거 6이랑 12거든요 얘네들이 겹치는 게 있다? 여길 두번 셌다? 6과 12? 이거 뺐어? 세서? 아, 이것도 생각했어? 아, 근데 함정이 얘가 있네. 이게, 놓칠, 그러니까 이거 잘못 보면은 틀리겠네. 그래서 하나 빼겠네요. 그럼 34개 맞죠? 철원되나? 오케이. 나중에 뭐요? 안 빠지는 걸 없는 아, 그거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도 안 되면 같이 다시 해봅시다. 자, 9번은 간단해 보이는데요. 얘가 지금 Y는 X-A 플러스 B 맞나요? 분에 무언가 있었겠죠? A가 양수였고 B가 음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맞죠? 맞습니까? 그러면 Y는 AB 루트 X-A 플러스 B 플러스 1이야? 잠깐만. 얘 양수야, 그지? 얘가 A, B 플러스 1에서 출발해요, 그죠? 오른쪽 위로 갑니다, 그죠? 맞나요? A 양수고요. B 플러스 1은 양수 음수야? B 플러스 1 봐야 되는 거 아닌가? B 플러스 1 음수인가요? B가 음수인데 B 더하기 1을 하면 모르는 거 아닌가? 그건 봐야 되지 않나요? 그죠? 여기가 A였고 여기가 B였죠. 근데 여기가 지금 몇이야? 마일이지. 맞니? 그럼 마이너스 1보다 B가 작아요, 그죠? 그래서 B 플러스 1도 음수죠. B 플러스 1 음수네요. 그러니까 여기 있다는 거죠. 아까 철은 양수라고 그러지 않았니? 음수라고 했어?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맞나요? 오른쪽 위로 가면서. 그러니까 답몇 번? 5번. 그치? Y 절편으로 보겠네요, 그죠? 지금 이 그림에서 마지막으로 안쓴 정보가 지금 Y 절편이니까.
되지 않나요? 아, AD가 음수인가요? 아, 오케이, 쏘리. 미안해. AB가 뭐가 됐어요? 양수 음수니까 음수네요, 그죠? 오른쪽으로, 아, 왼쪽으로 가겠네요, 그죠? 요게 아니라, 왼쪽으로 이렇게 하겠네요, 그죠? 아, 잠깐, 미안해, 쏘리. 오우씨, 오늘 이렇게 가겠네요, 그죠? 답몇 번? 4번 되겠네요, 그죠? 10번 가봅시다. 와이는 x-21, 와이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0에 각각 대칭이래. 오케이? 잠깐만. 이 대칭 축에 대한 정보를 보고 바로 대칭점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쟤네 둘의 교점이 곧 뭐니까? 대칭점이니까. 오케이. A, B, C, D 몰라도 일단 대칭점을 구할 수 있을 거야, 그지? 많이? 그럼 갖다 놓으면 X-21과 마이너스 X 플러스 30이 갖다 놓으면 EX는 51이에요, 그죠? 그러면 2분의 51, 몇이 되죠? 2분의 9인가요? 그죠? 됐나? 그러면 봐. 모르긴 몰라도 2분의 51, 2분의 9인데, F1과 F50을 보면, 여기 1을 넣은 만큼, 똑같이 50이 들어가 있지 않아? 그러니까, 요길이랑 요길이랑 같지 않아요? 얘랑 얘랑 더하면 얘잖아. 그러니까, 평균이, 그지? 중점이. 그러면, 얘 대칭이니까, 요길이랑 요길이랑도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 y 값과 요 y 값의 평균도 2분의 9지 않냐는 거지. 그럼 2분의 9가 맞아요? 그럼 그러니까 F1 더하기 F50은 그러면 9였단 얘기 아니야? 가운데 거의 두 배? 맞니? 이게 몇개 있어? 다 똑같을 거 아니야. F2랑 F49도 그죠? 맞니? 그러니까 9 곱하기 25가 답이겠네요, 그죠? 되나? 그러니까 225가 답이라는 거죠. 그치. 대칭점을 이용해서 문제를 풉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풀었어? 저는? 그래. 조금 더 그냥 그또 10, x 마이너스 2분의 50을 분의 별 플러스 2분의 9 대입을 하면서 다 지워지는 건 확인이 여러 개의 ABCD를 구하진 않았지? 대입을 통해서 네. 나 이렇게 풀었어? ABCD를 구하려고 했어? 답변은? 어떻게 보면 제일 빨리 푼건 쟤네 둘이네? 짜증나게 찍어서. 야, 근데 그러니까 유리함수에서 좋아하는 얘기들이 대칭성, 그죠? 그리고 그 점근선과의 관계들 되게 좋아하니까, 그죠? 그걸 이용하지 않을까 좀 복잡해 보이면 오히려 그쪽을 건드리면 단순해지거든. 11번 갑시다. 경우의 수인 것 같네요, 그죠? 1, 2, 3, 4, 5, 6, 7인데 1대1 대응이면서 자기 자신으로 가는 건 3개래. 자기 자신으로 안 가는 건 4개라는 거 아니야? 돼? 야, 이거, 잠깐만. 근데 35 곱. 4번에 자기 자신을 안 가지고 자기 자신을 가야 되는데 35 곱하기 9 같은데? 답이? 그지? 45. 315? 2번? 제가 한번 합성해서 합성은 왜 했어?
F도트, F, 그러니까 F랑 F, 인버스랑 같은 거? 몇개 아니지. 생기고 그게 아니고 이거, 요 조건은, 그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으로 갈 새끼를 고르면 되죠. 일곱 개 중에 세 개를 고르면 되잖아. 그다음 얘가 뭐였어? 완전 순열 아니었어? 시험지 채점? 네 명이서 완전 순열하는 경우가 아홉 가지였지. 그죠? 그러니까 빠르게 들어갔어야죠. 35 곱하기 9. 그죠? 맞나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담임돼? 이렇게 풀었어? 사실 저 이제 전공 순화를 어떨 때 써야 되는지 분명히 안 하고 있구나. 자기 자신으로 안 가는 거잖아. 이제 1은 1로 안 가고 2는 2로 안 가고. 지금 그지? 저번에 뭐였더라? 여기 있는 문제 있었는데 그것까지도 이제 감이 안 왔는데 이거 틀렸어? 아니 두 번째 플러스가 맞았어요 했다는 거잖아 그치. 그렇습니다 틀렸어요 철원 맞았어? 네? 철원도 틀렸지. 네 나에 맞았니? 맞았어. 이렇게 풀었어. 그래도 완전 제가 그 시간을 기억하고 있어요 뭔데? 그냥 모양을 기억하고 기억했어요 있다며! 야! 기억하고 있다며! 아니에요 그 A4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전 전에 있잖아요. 그게 두 번째잖아요. 그러면 그 2랑 그두 번째 거에 가 있잖아요. 그걸 더하는 아닌데?거예요. A2 곱하기 3 아니요. 더하기 A3. A2 더하기 A3, L 곱하기 3을 하는 거죠. 내가 써보면 이거였죠. 완전 순열. 11번은 쉬웠어요, 그래서. 자, 12번. 마사, 콤마, 이와. 무리함수. T. 넓이를 SP. P는 K에서. 최댓값 라지 M을 가질, 아, 스몰 M을 가질 때. K 더하기 M. 얘는 그냥 그래프 그려보면 어렵지 않게 나올 것 같긴 한데. 자. 네. 그리고 얘가 루트 마이너스 2 동점에 x 빼기 3 플러스 2니까 3,2 맞나? 맞습니까? 오른쪽 위로 가는 거 맞죠? 아, 왼쪽 위로 가는 거 맞죠? 여기는 이렇게를 가면 됐나? 네. AOP의 넓이의 최대는 어떻게 구할 건데? 요 직선과 같은 접선일 때가 요게 가장 높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요두 접, 그러니까 요게 높이가 돼야 되지 않냐는 거지. 밑변은 지금 고정이죠. 밑변은 뭐가 됐어? 2루트 5가 되는 거 맞나요? 밑변 2루트 5 되는 거 맞아요? 그럼 높이가 최대일 때는 요 OA를 지나는 요 직선의 기울기와 같은 접선 기울기를 갖는 그죠? 그때 요 접점까지의 거리랑 같지 않냐는 거지. 맞나? 그러니까 접점일 때, 그러니까 이 접점에서 요까지의 거리 됐나? 아니면 두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가도 되겠네요. 그럼 요 새끼는 이름이 사진가할 때 이감소하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이렇게 됐다는 거죠. 맞습니까? 됐나요? 아, K가, 뭐, A라고 놓을게요. 저기, 여기 지금 K가 있어서 헷갈릴까봐. 됐니? 얘가 지금 접할 때잖아. 맞나? 갖다 놓고 넘긴 다음에,
제곱하겠죠? 근데 두 배하고 제곱할게요. 마이너스 x 더하기 2a 빼기 4는 2루트 6 마이너스 2x 된다. 양변 제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아니다 플러스 2 2a 마이너스 4 x 더하기 2a 마이너스 4의 제곱은 4 6 마이너스 2x 된다. 맞습니까? 자, x제곱 얘가 4a 빼기 8 맞죠? 죽네요, 그죠? 플러스 4a, x, 맞죠? 맞습니까? 그 다음 얘가 더하기 4a 제곱, 마이너스 16a, 맞죠? 16 빼기 24 마이너스 8은 제로 맞나요? 넘어가면? 이렇게 하지 않았냐? 그냥? 네. 그죠? 4, 4분의 2로 갈게요. 반의 제곱, 4a 제곱 빼기. 4a 제곱 빼기 16a 빼기 8은 0. 됐나요? a는 몇이 됐죠? 마이너스 2분의 1인가요, 그죠? 어?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아, 너 계산이 지금 잘못됐나? 그러면 뭐두 번째 줄에서 뭐가 지워진다고 하는 건 아니, 4a 마이너스 8x잖아요, 여기가. 8,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8x 죽겠죠? 그지 않아? 4의 제곱, 마이 16a, 더하기 16 빼기 24니까, 맞지 않아? 16a 더하기 8은 0. 어, A? 얘 계산 뭐 잘못 갔나? 다시, 다시. 잠깐만, 접할 때를 찾는 건 맞죠? 얘들아? 이렇게 했지? 이렇게 했죠? 자,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a 홀로 놓은 거 괜찮고요, 그죠? 맞니? 넘긴 다음에 두배 하면 마이너스 x 더하기 2a 빼기 4, 맞죠? 가 2루트 6 마이너스 2x 맞고요. 제곱하면 x제곱, 마마, 아니다. 여기가 마이너스구나. 여기가 잘못됐네. 여기 마이너스 붙여야죠. 그죠? 맞나요? 여기가 잘못됐네요.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4a 플러스 8이고요. 마이너스 8x 플러스 24라서 쏘리 미안해. 그럼 x제곱 더하기 16 마이너스 4ax 더하기 4a제곱 빼기 16a 플러스 마이너스 8은 0이네요. 그죠? 맞습니까? 여기까지 되는 거 맞죠? 자, 4분의 2로 갈게요. 반의 제곱. 8 빼기 2a의 제곱 빼기. 4a 제곱 16a 빼기 8은 0. 여기까지 됐나요? 4a 제곱 4a 제곱 죽어요. 그죠? 마이너스 32a 플러스 16a 더하기 64 플러스 8은 0 맞습니까? 16a는 70인가요? A는 몇이 됐죠? 8로 나누면 2분의 9네요, 그죠? 2분의 9 나왔어? 하는 건데요. 네. 왜요? 이게 그렇게 아 어쨌든 계산 좀 자, 근데 그때 적점 P도 구해야 돼요, 그죠? 적점, 여기가 P, FP잖아요. 맞나요? 접점이 지금 P,FP여야 되잖아, 얘들아. 맞니? 그럼 접점을 구하려면 여기다 집어넣어요. X제곱, 2분의 9 집어넣으면 몇이야? 마이너스 2X, 맞니? 2분의 9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X 맞죠? 그럼 이거 계산하면 플러스 1이 나온다는 얘기 같은데? 그럼 여기가 지금 1, 몇이었다는 얘기 아니야? 1, 몇이죠? 1 집어넣어봐. 1,4인 것 같아요, 그죠? 맞니? 자, 일단 K는 1이에요, 그죠? 최댓값은? 지금 요렇게 세점 잡았으니까 요 넓이잖아, 얘들아, 결국. 맞니? 그냥 신발끈으로 갈까요? 2분의 1, 0, 0, 마사 2,
14 다시 00 될까요? 0 마십육 0 0 2 0 절대값 2분의 1 그러니까 9 되는 거 맞죠? 됐어요? 최대값 9입니다 그죠? M은 9요 그래서 답은 10오제 잘못된 계산으로 꼴도 10이 나왔네. 너 어디를 잘못했는데? 인덕트 6-EX 하나님 네. 제곱하면 네. 4 곱하기 6-EX 나와. 네. 근데 2 곱하기 6-EX 그러면 계산은, 그러니까 그걸 잘못하고 또그 다음 가다가 또 계산을 뭔가 잘못한 거 아닐까? 아니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더하면은 K랑 M이랑 더하면 10이 나와. K도 잘못 구하고 M도 잘못 구했는데 그걸 더했으니까 또 된다? 근데 전 처음에 그 기사를 잘못해서 클린하고 지금 보니까 12로 근데 그 다시 한 것도 잘못됐다는 거잖아. 그렇죠. 처음 한 거에서 저것도 잘못되고 도생도 잘못해서 틀렸는데 나 도생 잘했다는 거 말이야. 아니. 자, 그다음 13번.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다고요? 자, 정수 XY에 대해서 세 개의 점을 꼭지점을 택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요? 이게 좀 그렇긴 한데. 왜냐면 저 표현이 아주 예전에 없어졌던 부등식의 영역에서 주로 나오는 표현이라. 그러니까 5보다 작거나 같다는 게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루트 5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저 원의 내부 또는 그 선, 그치? 경계였다는 얘기야. 그 여기 루트 5고 마이너스 루트 5고 마이너스 루트 아니다 미쳤나봐. 루트 5고 루트 5고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맞나요? 여기에 2 1, 0, 맞나요? 마일, 마이, 이렇게 있었겠네요, 그죠? 1일 때가 지금 2지. 맞나? X가 1일 때 Y가 2 아니야? 1일 때가 2 아니니? 그죠? 2일 때가 지금 몇이었어? 1이었네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를 잡을 것 같아요. 맞나요? 맞죠? 점들이 총몇 개가 있어? 이렇게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있는 거 아닌가요? 맞죠? 점이 총몇개 있다고? 21개가 있네요, 그죠? 이 중에서 3개를 뽑으면 되죠. 근데 세지 말아야 될걸 빼기로 했죠. 5개가 한직선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종류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53은 빼겠네요, 그죠? 4개가 한직선이 있는 것도 있나요? 이렇게 4개 맞나? 또 이렇게 4개 그죠? 또 이렇게 4개 맞나요? 이렇게 4개 네 종류인가요? 더 있나? 4 곱하기 43 맞나요? 3개는 요거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요거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끝에 아, 그리고 이것도 있죠. 둘, 셋, 넷도 있네요. 그죠? 다시, 좀더 있어요. 아, 네. 하나, 둘, 셋, 넷 있죠? 다섯 있고 여섯 있네요. 그죠? 제가 쓰는 좀더 있는 네. 아, 이거? 네.
여섯, 일, 아니, 그러니까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10개 있네요, 그죠? 곱하기 33 됐나요? 네. 21, 20, 19, 32, 1, 7, 10, 맞나? 190 곱하기 7 하면 몇이야? 1330인가요? 얘가 60 맞죠? 16 맞고요. 10 맞나요? 76, 86이에요, 그죠? 1330에서. 맞나요? 4, 4, 맞나? 네. 1244? 5번 답이네. 그렇게 했는데 틀렸어요. 초등학교 1244가 아니야? 맞을 수밖에 없어요. 답이, 잠깐만. 답이 지금, 4번이라는데? 잠깐만. 우리가 뭘안센게 있나? 다시. 다시. 선생님. 잠깐만. 네. 그림을 좀 제대로 봐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돼 있다는 거지. 이렇게 있다는 거죠. 맞죠? 네. 됐죠? 지금 다섯 개짜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인 거 맞네요. 그죠? 네 개짜리가 하나, 맞죠? 또 하나 있고 두개 있죠? 세개 있고 네개 있는 거 맞나요? 더 있나? 없어요. 그죠? 여기까지 맞아? 그럼 세 개짜리가 문제인 것 같아, 그지? 하나, 둘, 셋, 넷, 그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죠? 아홉, 10까지 셌죠? 근데 그치, 이게 있네. 이렇게가 있네요. 11, 12 있네요. 12도. 기울기 2도 있네, 그러면. 13, 14이 있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가 14이네. 그 14를 빼야 되네요. 그러니까 90을 빼야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40이 많죠. 될까요? 이해가십니까? 그치. 이게 빡세지. 저 빼줘야 되는 걸 세는 게 빡센 거죠. 도형이 개수를 셀 때. 자, 14번. 아이고, 지랄이네. X에서 Y로 함수가 1대1 대응이고, F 인버스가 B부터 B까지 3X-B CX 였대? A 더하기 B분의 C? 풀었나? 네, 풀었니? 좋아요. 그냥 바로 읽었어요. 풀었어? 아이, 나의 풀었나? 답은 아예 냈다 못 건드렸나? 천천히 가보죠. 일단은 이거부터 이 범위에서 1대1 대응해야 돼요. 얘가 1대1 대응해야 돼요. 그게 좀 독특하지 않아? 일단은 천천히. 일단 fx를 정리부터 해보자. x가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커 같으면 맞죠? 맞습니까? 그대로 나와서
3x 플러스 4분의 5x가 되는 거 맞죠? 그리고 3x 플러스 4분의 여기 플러스 5 나, 그러니까 3분의 5가 나가겠네요, 그죠? 마이너스 3분의 4를 집어넣으면 몇이 돼? 마이너스 3분의 20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x가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3x분의 5x네요, 그죠? 마이너스 3분의 5겠다, 그죠? 맞죠? 그럼 얘를 그려보면 모르긴 몰라도 마이너스 3분의 2일 때 마이너스 3분의 5야. 그죠?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3분의 5입니다. 그죠? 자, 근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3분의 1을 집어넣어도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는 건 맞죠? 맞죠? 되십니까?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3분의 누구와? 마이너스 3분의 4가 정근선이구나. 마이너스 3분의 4와 3분의 5가 정근선이에요, 그죠? 맞아? 음수니까 이렇게, 이렇게 생겼을 텐데, 여기만 이렇게 그리겠다. 0 넣었을 때 몇이죠? 0이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생겼다, 그죠? 맞아요? 될까? 되겠니? X에서 Y로의 함수가 뭐래요? 1대1 대응이 돼요. 맞니? 맛비부터 B까지야. 어?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나? 와인 쪽에 B를 안 되지 않나? 네. 이거 아니야. 반대로 잠깐만. 대충은 데리고 넘어가는 이거 이게 내가 산 거랑 어디가 오타를 잡을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만약에 근데 그 마이너스 여기가 는이 안 붙여야 된다는 거죠? 그치, 그게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또 1대1 대응이려면 딱 여기까지만, 여기가 A가 지금 마이너스 3분의 2여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여기 있으면, 그치, 이 부분은 지금 저게 안 걸리는 거니까. 맞죠? 맞아요? 그리고 B가 지금 몇이었다는 얘기? 3분의 5였다는 얘기까지는 꺼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오타라면? 네. 근데 그 범위 안에만 있는 팀이라는 것 같은데, 뭐. 1대1 대응이잖아. B도 넣을, 그러니까 B도 값을 받아야 되잖아. 그치. 아, 그래서. 등호면. 그죠. 맞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요 범위니까, 맞니? 요 범위니까 그냥 얘의 역함수를 구하면 되죠. 맞니? 제 역함수는 3x 빼기 5분의, 맞니? 마이너스 4x가 되는 거 아니야? 맞죠? B가 3분의 5가 맞죠? 그러니까 C가 마사죠. 그렇지 않나요? C가 마사잖아. 그러면 얘 더하기 얘가 1이지. 이거 마사죠. 답 2번인가? 2번이네. 이게 등호가 없었어야 돼요. 14번. 저게 못한 것 같아요. 됐나요? 되셨습니까? 절대값 보고 그냥 안푼거 아니야, 니네? 이따 이거 적어놨어요. 선생님, 정말 반대 타입 적어놨어요. 14, 15, 16다안 풀었어요. 왜? 시간이 없어요. 네, 16번까지가 객관식인가? 15를 16점이? 어차피 퍼냈습니다. 어? 15를 어차피 퍼냈습니다. 15번, 나도 한번 볼게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 개가 혹은 알파베타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뭐 어쩌라는 거지? N과 R을 더해달래요? 일단, 가를 보면, 가랑 나를 둘다 만족시킨다고? 뭐 어쩌라는 거지?
이게 알파 베타 빼기 12 알파 플러스 베타가 0이야? 그러니까 알파 베타는 12 알파 플러스 베타네. 맞아? 그 다음에 얘는 뭔데? 알파 제곱 베타 빼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알파 빼기 베타 제곱 더하기 4는 0이라고? 그러면 다시 얘랑 얘랑 하면 알파 베타를 묶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 맞죠? 마이너스 알파 제곱 빼기 베타 제곱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빼기 2알파 베타예요, 그죠? 더하기 4는 0입니다, 그죠? 돼요? 맞습니까? 근데 얘가 지금 12 알파 플러스 베타였잖아? 얘가 12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빼기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맞죠? 더하기 2 알파 베타 플러스 4는 0인가요? 맞죠? 그러면 다시 얘가 11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더하기 24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4는 0인가요? 맞습니까?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거 처리가 되나? 인수분해 되나요? 1, 11, 2, 2로 되네요, 그죠? 맞나?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거나 알파 베타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1분의 2일 거야, 그치? 맞나? 그래서 알파 베타는 여기서 몇인데? 마이너스 24일 거고 여기서 알파 베타는 몇일 거야? 마이너스 11분의 24일 거야, 그치? 맞나? 근데 다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10분의 n-1cr 더하기 n-1cr-1이야? 이거 뭐였죠? 그치, 제가 ncr이라고 했었지. 기억나요? 10분의 ncr이네요, 그죠? 그죠? 알파 베타가 몇이고? 얘가 뭐죠? NPR인가요? 얘가 지금 N-1팩, 그죠? N-R팩이니까, 그지? NPR입니다, 그죠? 곱하기 2분의 10. 이렇게 되는 거 맞죠? 되셨나요? 되셨나요? 자, 알파 더하기 베타가, 여기 마이너스 붙죠? 쏘리. 얘가 지금 5분의 NPR이네. 맞죠? 왜요? 11분의가 걸려있으니까. 그치, 이쪽이었단 얘기네, 그지? 맞니? 그럼 얘가 마이너스 2야, 그지? 얘가 몇이고? 마이너스 24야, 그지? 그러면 NCR은 20이고요. NPR은 120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일로 갈때 곱하기 알팩이잖아. 얘가 6이었다는 얘기 아니야? R은 3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지? 그러면 63이 20 아닌가요? N은 6인 것 같은데요, 그죠? 답입니다. 오케이? 그냥 노가다인데? 그죠? 금각에서 쓰면서 그냥 얘를 빨리 NCR로 봤어야 되고 얘가 NTR이라는 걸 보셨어야 되고 됐습니까? 네, 빨리 다녀오세요. 볼까요? 지금 부유리함수의 점근선이 일치하는 거 맞아요. K가 몇이었죠? 마일 콤마 2라는 건 뭐, 그죠? 맞나요? 여기까지 되십니까? 그리고 얘가 Y는 X 플러스 1 플러스 2로 가고 여기가 마일 집어넣으면 4고요. 요 새끼 이름이 Y는 X 플러스 1, 여기 플러스 2 가고, 마이즈만은 마십이네요, 그죠? 맞나? FX 위의 점 P, GX 위의 점 Q가 있는데, KPQ의 넓이가 최소래요. 이 삼각형의 넓이가 최소려면, 그러면, 일단은 잠깐만, 우리는 일단 이 얘기는 할수 있을 것 같아. KP의 최소는 구할 수 있어, 우리.
왜? 지금 이거 이렇게 바꿔야죠. y는 x분의 4로 바꾸고 k가 k 프라임이 제로로 바꿔서 이렇게 있을 때 요게 지금 p가 요때가 가장 최소 아니냐고. p다시 그죠? 됐나? 그럼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도록 그죠? 맞나? 맞습니까? y는 x니까 2,2였어 그지? 그럼 얘가 지금 2루트 2였을 때야 그지? 맞습니까? 한번 더. KQ도 넓이를, 그러니까 길이를 최소로 구할 수 있어요, 그죠? 이번엔 얘가 이렇게 있었던 거지. Y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X분의 마이너스 10. 그것과 뭐? Y는 마이너스 X. 그죠? 그럼 서로 갖다 넣으면 여기가 루트 10, 마이너스 루트 10일 거고, 그죠? 맞나? 그럼 요 길이가 최소가 몇입니까? 2루트 5가 되나요? 요게 2루트 5가 되는 건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KQ의 최소는? 요 길이의 최소는 2루트이고, 요 길이의 최소는 2루트이고, 얘, 이 길이의 최소는 2루트 5가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맞니? 근데, 그래서 이 넓이의 최소를 얘기할 수 있나? 길이가 최소면 넓이도 최소인가? 근데, 그때겠네. 왜냐면, 지금, 봐. 이런 상황 아닌가? 봐. 그러면 얘네 둘을 둘다 돌려볼게. 얘가 y는 x분의 4였죠? 얘가 y는 마이너스 x분의 10이었죠? 어차피 k 다시가 5였고, 요때가 최소. 그죠? 얘가 y는 x입니다. 그죠? 그리고 얘가 y는 마이너스 x. 여기서 여기가 p고 여기가 q였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그럼 이게 가장 짧으면서, 그죠? 이때 넓이가 가장 최소지 않냐는 거지, 내 말은. 이 위에 있을 때라는 거죠. 이 위에 있을 때고. 추가. P'랑 Q', 그죠? 이 각도가 그럼 더 벌어지잖아, 지금. 그러니까 저렇게 생각한 거죠. 2분의 1 AB 사인 세타로 들어간 거죠. 그죠? 될까요? 그러면 지금 그때 지금 이 원의 넓이잖아. 요세 점을 지나는 원의 넓이인 거잖아. 근데 여기에서 게다가 직각이에요, 그죠? 여기가 지금 뭐였죠? 2,2였죠. 얘가 는 마이너스 x였으니까 x제곱은 10이어서 루트 10, 마이너스 루트 10이었죠. 그럼 요 길이가 몇이대? 이게 지금 지름 아니야? 맞죠? 루트 10 빼기 2의 제곱인 거 맞죠? 의 루트, 그러니까 얘, 그러니까 이렇게 할까? 이게 맞지 않나? 루트 2, 그러니까 루트 2, 루트 10 마이너스 2 아닌가? 그죠? 아니, 잠깐만. 얘가 지금 y는 마이너스 x분의 10이 맞죠? 아니? 그것과 y는 마이너스 x가 만나는 점, 요 점, 요 점이 맞지 않나요? 네. 그죠? 됐나? 그러면 요 점이 루트 10, 마이너스 루트 10 돼요? 근데 여기가 직각이잖아? 이게 지금 PQ가 그럼 지름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요 길이의, 네? 그러니까 여기가 2루트인가요? 맞죠? 요 길이가 몇이죠? 2루트 5예요. 예제곱과 예제곱은 8 더하기 20이니까 루트 28? 그러니까 2루트 7? 그러니까 지름, 반지름 몇이죠? 루트 7 되는 거 맞죠? 7, 8. 될까요? 되십니까?
논술형은 쉬었니? 얘는 그냥 유리화란 얘기네요, 그죠? 그럼 얘 천천히 얘네들 정리하면 2분의, 맞습니까? 다 2분의로 출발한 것 같은데? 루트 x 플러스 3 빼기 루트 x 플러스 1. 루트 x 플러스 5 빼기 루트 x 플러스 3. 더하기 루트 x 플러스 7 빼기 루트 x 플러스 5.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요, 그죠? 마이너스 2분의 아니죠. 풀이 자르기 바꿔서 상관없죠. 벗으니까, 그죠? 아이, 그럼. 그렇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죽고, 이렇게, 이렇게 죽네요, 그죠? 2분의 루트 x 플러스 7 빼기 루트 x 플러스 1 맞나요? a는 7, b는 1 맞나요? 맞습니까? 답은 8? 됐습니까? 그 다음. 18번. 얘를 x축방으로 n만큼, y축방으로 n 플러스 5만큼 평이동시킨 게 1, 2, 4, 4분면을 지난데 시작점이 지금 몇에서? 이것도 되게 쉬운 것 같은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에서, 그죠? 맞나요? 맞습니까? n 마이너스 5, n 플러스 1로 바뀌었겠네요, 그죠? 그리고 오른쪽 아래로 가겠다, 그지? 오른쪽 아래로 가는데, 오른쪽 아래로 가는 놈이 1, 2, 4, 4 보면? 이런 식으로 가야겠네, 그지? 그럼 여기 있어요. 일단, n-5는 0보다 작아야 되고요. n 플러스 1은 0보다 커야 되고, 그죠? 맞니? 그리고 y절편이 어때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그죠? 맞지 않나요? y절편까지 봤어야 되죠. 지난 4분면이니까. 왜? 네? 아, 크거나 같아야죠. 예. y절편이 크거나 같아야죠. 0보다. 아, 1, 4분면 아니, 아, 커야 되는군요. 아, 그렇네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루트. 여기가 x 빼기 n 플러스 5고, 플러스 n 플러스 1인 거잖아. y는. x가 0일 때는. 마이너스 루트 5 마이너스 m 플러스 m 플러스 1인데 이게 0보다 커야 되는 거 맞죠? 아, 귀찮게 또 넘긴 다음 제곱하면 m제곱 플러스 2m 플러스 1이 5 마이너스 m보다야? m제곱 더하기 3m 플러스 6이 0보다 크다야? 근데 얘는 판별 d가 0보다 작네요. 네? 아, 마이너스 한가요? 아, 땡큐. 쏘리. 그럼 이렇게 해야 됐죠? n 플러스 4, n 마이너스 1. 이 0보다 크다니까, 맞습니까? m은 마사보다 작다 또는 m은 1보다 크다가 됐네요, 그죠? 그러면서 m은 5보다 작고요, m은 마일보다 커요, 그죠? 네 개를 다 가버려야 될것 같은데, m은. 5보다 작고, 마일보다 크고, 맞나요? 그러면서 또는, 여긴 또는이죠. 마사보다 작다 또는 1보다 크다니까. 여기겠네요, 그죠? 2, 3, 4몇 개? 3개. 답이죠. 되셨나요? 서술형 마지막이 어렵디? 아, 요게 더 어려웠어요? 요 문제가? 뭐야, 어렵다는 거야, 안 어렵다는 거야? 아, x가 양수면 fx는 음수래요. 모든 원소에 대해서 fx 더하기 f-x의 절대값이 이래. 천천히 가보죠. x에서 x로의 함수입니다. 마사, 마삼, 마이, 마일, 1, 2, 3, 4. 마사, 마삼, 마이, 마일, 1, 2, 3, 4. 맞나요? 자, 얘네들은 무조건 어디로 가? 1로 가는 건 맞아, 그지? 많이? 근데 예를 들어, 한번 해보자. 1이 마사로 갔다? 오케이? 그럼 마일은 뭘로 갈 수밖에 없어? 2로 갈 수밖에 없어, 그지? 많이? 그러니까 만약에
fx가 마사라면 x의 양수일 때 f-x는 2일 수밖에 없어, 그지? fx가 마삼이면 합의 절대값이 2가 되려면 f-x는 몇 밖에 안 돼? 1밖에 안 돼, 그지? 맞니? 맞죠? fx가 만약에 마이너스 2로 갔어요. 됐니? f-x는 0이 없잖아. 그러니까 몇으로 가야 돼? 4로 가야 돼, 그지? fx가 마일로 갔으면, 됐니? 근데 이건 나누죠. f-x도 마일일 수 있잖아. 맞잖아. f-x가 또는 몇으로? 3으로 갈수 있는 거 아니야? 맞아? 될까요? 자, 함수의 개수. 자, f1과 f마일을 결정하는 게 다섯 가지 아니야? 이렇게 다섯 종류가 있는 거 아니야? F2와 F마이도 결정되는 게 다섯 가지 아니니? 그러니까 5의 4승 625가지죠. 아니, 그러니까 무언가, 그러니까 짝이 찾아지는 게 FX와 F-X가 짝이 될수 있는 게 다섯 종류라는 거잖아. FX와 F-X의 값이 결정되는 게 다섯 짝이 있잖아. 다섯 종류가 있잖아. 그럼 얘도 다섯 가지고, 얘도 다섯 가지고, 얘도 다섯 가지고, 얘도 다섯 가지일 거 아니야. 5의 4승. 625였다는 거죠. 아니, 뭔데? 빨리 얘기해. 아. 그러면 그냥 다 결정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되게 적겠네? 그렇게 따지면? 그치? 그리고 너 이것도 못 봤지? 사실 그걸 못 봤어요. 그럼 너 계산한 건 4팩이야? 24가지야? 아. 너네도 4팩이야? 1대1 조건 없었죠. 야, 작년 것도 그렇고, 올해 것, 아니, 그러니까 재작년 것도 그렇고, 절대값은 무조건 나오는 것 같다, 그지? 유리함수든 무리함수든. 그지 않을까요? 주의하자. 근데 작년 것도 유리함수에서 나오지 않았나, 절대값이? 무리함수, 무리함수에서 절대값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번엔. 20번, 함수, fx의 그래프와 gx, 그래프가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hm. 그냥 싹 그려야죠. 네. 그죠? 천천히. x, 마이너스 2가 기준이고 1이 기준이에요. 그죠? 1번, 2번, 3번. fx가 일단 첫 번째, x가 y보다 작으면, 맞나요? 음으로 나오네요, 그죠?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 맞나요? 그래서 x 마이너스 1분의 x 플러스 5라고 써도 되고, x 마이너스 1 플러스 1, 6 이렇게 써도 되겠네요, 그죠? x가 y보다 커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얘는 아직 음수인데, 얘가 양수로 바뀌었네요, 그죠? x-1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x-1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써도 되겠다, 그지? x-1분의 마이너스 1 나오고요. 0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만 나오네요, 그죠? 됐나? x가 마지막 x가 1보다 크면 얘도 양수, 얘도 양수. 그지? 얘는 그냥 1이야? 여기까지 맞아? 마일이고 1이었던 거 맞아? 니네 했을 때? 내 계산 실수 없었지? 자. 아, 1 포함되면 안 되네요. 옳지. 땡큐. 1은, 그치? 제외시켜줘야 돼. 맞죠?
얘가 0이면 안 되니까. 땡큐. 네. 그 다음에, 그치, 요건 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야겠다, 그치. 땡큐. 여기가 1이 점근선이고, 맞죠? 마이보다 작을 때. 그럼 마이를 넣으면 몇이야?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몇이야,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아닌가? 여기 있고요. 이런 식으로 왔겠다, 그지? 이런 식으로 왔을 거예요, 그죠? 점근선이고요. 맞습니까? 그리고 마이와 1 사이에서는 마일이니까 이렇게 가겠네요, 그죠? 많이?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1?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됐죠? 이 그래프와 G는 M으로 묶어서 X 빼기 7 빼기 2로 가야죠. 7, 마이? 졸라 미쳤네. 이렇게 있었고요. 7, 마이가 이렇게 있었다고 칩시다. 이게 잠깐만. 마이너스 8분의 1이면 요때가 마이너스 8분의 1인 것 같은데? 요때가? 아닌가? 8 증가할 때1 감소하면 요거구나. 요거구나, 그지? 그거보다 좀 더. 아, 좀더 오른쪽인가? 이렇게 가나요? 쏘리. 잠깐만. 이렇게를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이, 졸라 빡세네. 이렇게를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요때랑 요때? 얘는 두번 만나는 거 맞니? 아, 여기도 있구나. 세 번이구나, 그치? 마이너스 6분의 1이면 요점 지나는 거 맞지?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두번 만나는 거 맞아요? 근데 그게 딱 접혀서요. 아, 접해요, 또? 잠깐만. 근데 얘 일단 냅둘게. 만약 3분의 1 가자. 짜증나. 여기에 지금 1,1이죠? 6 증가할 때3 감소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인가, 이때가?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이면 이렇게 지나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이렇게 뭔지를 봐야겠네, 또. 왜요? 시간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건 이게 접했는지 아니면 이게 마이너스 3분의 1이 접했는지를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3분의 네. 1이면 마이너스 2,몇을 지나죠? 아니, 그러니까 접할 때를 보면 되지. 네, 그지? 맞아? 네. 그럼 x-1분의 6, 그러니까 x-1분의 x 플러스 5였죠? 는 m x-7 빼기 2야? 맞나? 그럼 x 플러스 5는 m x-7 x-1 빼기 2 x 플러스 2 맞나요? 네. 아, 왜? 맞지? 그런데요. 네! 마이너스 3분의 1대 접근성은 네! 네! 마이너스 3분의 1이면요. 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지난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2, 아. 1을 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2,1을 지나나요? 1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를 지났다? 아, 그러니까 얘는 그럼 몇 개야? 0개야? 네. 네. 마이너스 1인 건 1개고? 맞아? 근데 얘를 봐야지. 네. 어쨌거나 쟤를 봐야 되는 건 맞잖아. 왜 방해하냐고.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을 왜 막아 세우냐고.
쟨 봐야 되잖아. m이 몇일 때 저건지. 그지 않냐? mx제곱 맞니? 맞습니까? 7mx 빼기 2x 빼기 x니까 7m 빼기 3x 맞나요? 아니다, 8m이구나. 맞죠? 맞죠? 아니지. 마이너스 8m이지. 그지? 맞죠? 7m 빼기 3은 0 맞나요? 네. 자, 판별 D. 8m 마이너스 3의 제곱 빼기 4m 7m 마이너스 3은 0 맞나요? 맞죠? 맞지? 그러니까 너희가 그런 것처럼 나도 계산이 역 같으면, 그러니까 계산이 막 이렇게 불편하면 나도 이게 짜증이 난단 말이야. 나도 불편해진다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잘 이렇게 틀린 거 있으면 잘 봐주고, 알겠지? 자, 그러면 64m 제곱 빼기 28m 제곱은 36m 제곱 맞나요? 48m 맞니? 빼기 12m 맞습니까? 더하기 36m 더하기 9는 0인가요? 9, 네? 더하기 12m. 아, 그럼 9 더하기, 어? 12m. 아, 플러스 12m이에요? 아, 그럼 여기가 60m이네요, 그죠? 맞죠? 고마워. 플러스 9는 0인가 맞나요? 그럼 30 가면 12m 제곱 더하기 20m 플러스 3은 0이야? 아, 6, 2, 3, 1 이렇게 될것 같은데? 아, m은 그래서 마이너스 6분의 1일 때가 됐네요. 아, 처리하면 맞았네요. 이렇게 접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한 번밖에 안 만나네요, 그죠? 그렇지 않나? 맞습니까? 네. 그래서 5인가요? 답이? 3 더하기 1 더하기 0 더하기 1. 다르게 다 안정하는 거 알잖아요. 네. 그러면 마이너스 6분의 1을 이거 네. 마이너스 6분의 1을 저기 M에 맞고 네. 길을 봐요. 아, 너의 팁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지금 철현이 얘기가?